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그레이시예요.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개를 못 시켜드린 슬라임들 다섯 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제가 슬라임이 너무 녹아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, 이제 좀 대처를 해가지고, 이제 아주 괜찮은 슬라임들이 됐습니다. 네, 그러면 한번 우리 볼까요? 첫 번째 슬라임은 딸기형이 나는 핑크색 슬라임이에요. 이거는 쉐이딩 폼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폭신한, 완전 폭신해가지고 제가 이 슬라임을 엄청 좋아합니다. 파풍도 역시 잘 되고요. 기포 소리도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. 그러면 다음, 이거는 민트 향이 나는 민트 초코 초콜릿인 것 같은데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콜릿들을 이렇게 표현하고, 초콜릿은 스펀지예요. 아주 상큼한 민트색 민트 향이 나네요. 여기 폼폼들이도 들어있고요. 한번 봅시다. 파트가 들어있어서 바풍이 될지 모르겠네요. 바풍이 됩니다. 오, 원래 이런 거 파트 같은 거 들어있으면 바풍 잘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바풍이 잘 되네요. 아주 민트 향이 대단합니다. 저는 민트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. 랜덤 박스 때 제발 이거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, 기도를 했는데 민트향 역시 왔네요. 제가 너무너무 슬라임을 좋은 슬라임만 온것 같아요. 요 딸기향, 민트향. 그러면 다음 슬라임을, 그러면 다른 슬라임을 보러 가볼까요? 네, 이번에는 아주 마블이 예쁘게 되어 있는 슬라임이에요. 이거는 역시 바풍이 엄청 잘 돼요, 여러분. 이거는 완전 뽑기도 잘 되고 바풍도 엄청 엄청 잘 되는 슬라임이죠. 바풍 엄청 잘 되죠, 여러분. 이렇게 뽁뽁이 소리도 엄청 많이 나고요. 정말 탱탱하진 않지만 탱탱한 느낌을 가진 마블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, 탱탱하진 않지만 탱탱하게 느껴지는 그런 슬라임입니다. 바풍도 잘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. 네, 연수님이 와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. 잠시만요, 얘를 기포가 생기면 안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미리 통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 기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, 원래 이렇게 슬라임 바풍 잘 되는 슬라임 있으면 기포 많이 생기잖아요. 네 번째 슬라임은 바로 짜잔! 예쁜 폼볼이 들어있는 슬라임들이에요. 요것도 역시 기포 때문에 제가 왔는데요. 폼볼 하나 깨뜨렸어요.
시 같은 느낌이 아주 아주 나요. 이렇게 실이 있는 게 느낌이 딱 나거든요.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쁜 파츠도 이거 많죠. 예쁜 동그란 핑크색 폼볼과 하트, 아이고, 하트 파츠도 들어있습니다. 얘는 좀 안, 바풍이 안될것 같아요. 이게 살짝 짝, 이거를 폼볼을 많이 깨뜨리면 짝퉁 클라우드 느낌이 돼요. 제가 한번 페이스님과 우리 러브님, 그리고 저희님과 같이 한번 폼볼을 같이 터트려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짝퉁 클라우드 느낌이더라고요. 그러면 바로 다섯 번째 슬라임은 이 슬라임이에요. 원래 이 슬라임은 층이 생기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만져서 층이 안 생기네요. 원래는 첫 번째 층은요, 파츠들이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어요. 두 번째 층은 그냥 거의 클리어 슬라임. 세 번째 층은 기포층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기포가 엄청 많나요? 이거는 상큼한 레몬 향이고요. 여기는 오렌지 파츠와 초록색 오렌지? 레몬인가? 레몬 파츠가 들어있어요. 엄청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요. 요거는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. 제가 좀 전에 바풍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바풍을 해서 좀 이렇게 기포가 많이 생겨서 얘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네요. 잠시만요. 이게 우선 기포가 빠지도록 기다릴게요. 기포가 빠지게 기다리고 서비스 슬라임부터 볼게요. 서비스 슬라임은 세 개가 왔는데요. 첫 번째는 요거예요. 요거는 콜라 색깔이에요. 콜라 색깔이고요. 서비스라고 써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많긴 한데 기포가 요거는 이거 저한테는 참크래커 향이 좀 나는 느낌? 네, 죄송해요. 요거 이게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쁜 그런 파츠가 있네요. 그리고 콜라 색깔이에요. 이게 콜라 색깔하고 참 어울리는 파츠 같아요. 와, 아파. 그러면 다음 서비스 슬라임을 보도록 하지요. 짜잔! 이거는 비즈들이 잔뜩 들어있는 비즈 슬라임이에요. 색은 핑크색이고요. 되게 뭔가 마사지하는 느낌이네요. 바풍을 좀 많이 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슬라임은요, 클리어 같이 보이시죠? 사실 이 파츠들이 들어있었습니다. 얼음 같은 이런 파츠들이 안에 들어있었어요. 이런 색깔들의 파츠가 같이 들어있었어요. 이거는 클리어 슬라임으로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얘가 남았는데 아직도 기포가 다안 가라앉았어요.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네요.
얘도 역시 바쁘고 잘 되죠? 젤몬 역시 바쁘죠. 아, 네. 너무 많이 했나 봐요, 바쁘고. 제품을 너무 크게 만들었나 봐요. 어떡해. 잠시만요. 얘는 젤몬에다가 이렇게 이 오렌지 파츠와 레몬 파츠를 넣은 것 같은데요. 짜잔! 얘도 큰 팍풍이 되죠? 역시 기뻐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스트레스 풀리는 ASMR 해도 되는 그런 밥 소리죠. 오늘은 제가 이 다섯 개의 슬라임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그리고 서비스 슬라임 3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